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나이 세모궁.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 뽀미 언니를 찾아오세요. 뽀미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너희들 이름이 뭐야? 최설아예요. 아린이에요. 근데 너희들 싸웠어? 아니요. 얘가 저한테 똥침했어요. 아니 그게요. 얘도 저번에 했는데. 내가 언제? 점심에. 내가 가방에서 뭐 찾고 있을 때. 아 그때. 설아도 했어? 아 얘가 엉덩이 내밀고 뭐 찾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절대로 똥침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했단 말이에요. 깜빡 잊어가지고. 그런데 뽀미 언니, 우리 선생님이 똥침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똥침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일까? 너희들 생각은 어때? 에이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똥침은 장난하는 건데 장난하다 왜 죽어요? 야 미끄럼들이나 그네 타면서 장난하다가 죽을 수 있어. 아이 그럼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지. 우리 사촌 언니 반에서 어떤 오빠가 똥침 아꼈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대. 진짜? 네. 아이고 정말 위험하네. 근데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말이. 나는 일단 이 똥침이 장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장난이죠. 아니에요. 왜? 장난은 장난하고 나서 서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똥침은 기분이 절대 좋지 않아요. 완전 기분 나빠요. 그건 맞아. 나도 갑자기 똥침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누가 갑자기 똥침을 찌면 너무 놀라고 너무 기분 나빠요. 난 똥침 당했을 때 완전 웃겼는데 똥침한 친구랑 둘이 떼굴떼굴 굴렀어. 너무 웃겨서. 똥침 당하면 맨날 웃겼어? 진짜로? 너 예전에 태우가 똥침했을 때 울고 싸웠잖아. 아, 그때? 그땐 태우가 갑자기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땐 진짜 아팠어. 나도 조금 전에 아팠다고. 네가 똥침해가지고. 아이 참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뽀뽀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네 좋아요. 심한 똥침을 맞으면 똥침에서 피가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으아 너무 아프겠다. 똥침하면 안 좋고 간지러울 것 같아요. 맞아 좀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 똥침을 하면 바지가 뚫려요. 그래서 아아 하고 소리 질러요. 바지가 뚫릴 만큼 세게 똥침하는 거야? 똥침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중한 곳이 여기 딱 찔려가지고 피가 후루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 죽진 않지만 내 찢어질 수도 있지만 단단한 엉덩이 안에 안 찢어질 것 같아요. 단단한 엉덩이가 되도록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 똥침하면 버디 나타나서 꼬리도 침쓸 것 같아요.
그건 똥침 아니고 벌침? 똥침! 응, 네! 도망가자! 두고 가겠어요! 도망가자! 맞아, 뽀미도 그래서 똥침 별로 안 좋아해. 친구들 생각을 들어보니까 어때? 소중한 곳에 찔리면 위험할 것 같아요. 똥침 이제 안 해야겠어요. 좋아, 그럼 뽀뽀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자. 좋아요. 저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래.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나이, 세모궁. 뽀뽀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똥침 장난에 갑자기 당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세게 찔리면 아프기도 해요. 이렇게 놀라고 아픈데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답이 다 있답니다.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항문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두 급소라고 하는데 이런 급소들은 잘못 맞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급소들 중에 구멍, 눈, 코, 입, 귀, 생식기, 항문 이런 곳들은 훨씬 훨씬 중요한 1급 급소예요. 우리 친구들 넘어져서 다치면 피나고 아프죠. 이거는 다치면서 속살이 보여서 그러는 건데 이런 구멍들은 다치지 않아도 속살이 보이잖아요. 우리 똥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똥침을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항문에는 특수한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느낌이 이상하고 아파요. 그리고 피가 흐르는 혈관들도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똥침 장난하다가 실수로 다치기라도 하면 어후, 피가 많이 나요. 피가 많이 나면 많이 아프고 많이 아프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똥침 같은 장난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위험한 장난이거든요. 와, 이렇게나 위험한 장난이었다니. 몰랐어요. 우리 몸에 1급 급소였어, 항문이. 급소는 잘못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똥침이 진짜 위험한 장난이란 걸 알았어. 앞으로 우린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소라야, 똥침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한 적 많아. 우리 식구들한테도 했는데. 아, 이제 누구한테든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도.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똥침하지 않기로 뽀미 언니랑 약속해요. 약속! 자, 그럼 궁금한 거